윤석열 검찰총장을 지명하고 임명을 한 게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전임 대통령도 아니고 전전임 대통령도 아닙니다.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총장님 이렇게까지 격찬을 합니다. 지금 저렇게 직접 임명한 것의 관행이나 전통이 다 깨진 거예요. 격식이 파괴됐습니다. 그래서 야 정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신뢰라든지 이런 게 대단하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인사청문회 당시 인사청문 특위위원으로 활약했던 분들이 많이 보여요. 제 맞은편에도 지금 계십니다. 이때 법무부 장관이 조국 장관, 추미애 장관이에요. 이렇게 임명된 검찰총장이 정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면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었던 조국 장관, 추미애 장관 정말 잘못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임명한 검찰총장이 하나를 잘못했다면 지금 저렇게 격식을 다 깨면서 임명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열을 잘못한 것이고 문 대통령이 직접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이 사안은 그런 사안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던 검찰총장이 만에 하나 특정인의 고발을 사주하고 이것을 야당에 부탁을 했다면 엄청난 공직기강 해이예요. 이거는 대통령이 직접 사과를 해야 됩니다. 사과뿐만 아니죠. 그냥 대통령이 직접 책임을 져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거야말로 윤석열 찍어내기 시즌2다 이렇게밖에 규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 전혀 앞뒤가 전혀 맞지 않은 정체불명의 문건 하나가 나오자마자 더불어민주당 또 여당 이중대 벌떼처럼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문재인 정권 본부 중대 이중대 총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정희 전 통진당 후보처럼 누구 잡겠다고 대선에 뛰어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여당의 예비 후보들까지 선봉에 섰습니다. 윤석열 찍어내기에 연합대군이 참전한 거예요. 이거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언론재갈법 밀어붙이다가 유엔의 경고 등 국제사회 거센 비난과 조롱을 받게 되자 잔꾀를 부리고 있다. 백신 확보 실패, 간첩단 사건, 또 전자발찌 황당관리 사건 등의 문재인 정권의 총체적 실정이 추석 차례상에 오르는 것을 막아보겠다는 술책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다는 이른바 X파일을 한꺼번에 공개해달라 이렇게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장관님. 네. 대선 때마다 어떤 정치 공작의 바람이라는 게 불었어요. 성공한 공작도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2002년 김대엽 씨 병풍 의혹 사건이었어요. 그때 제가 지금 더불어민주당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정당입니다만 새천년민주당 출입기자였습니다. 이때 김대엽 씨가 기자실까지 드나들었어요. 선거 공작이 이렇게 횡행했습니다. 또 기양건설 관련해서 공작 사건이 있었죠. 이거를 기자실에서 기자회견하는 바람에 당시에 의원직을 잃으셨던 분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재기해서 지금 중진으로 있습니다. 본인이 정말 아프게 생각할 거예요. 그분은 과거에 김대중 야당 총재 시절에 김대중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인데 바로 이런 엉뚱한 선거 공작을 했다 의원직 잃고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아파할 겁니다. 그래서 대선마다 부는 여러 가지 공작 사건 이거는 우리 사회에 이제는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2021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인터넷 매체 한 줄에 그리고 신빙할 수 없는 보도 한 줄에 이렇게 여당과 여당 이중대가 한꺼번에 달려들어서 아니면 말고식의 공세를 펴는 것 대단히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이 있었고요. 또 김경수 전 경남지사라는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이 개입한 대선 여론 공작 사건이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청와대에 있었고 대통령의 최측근입니다. 지금 인터넷 매체와 관련해서 여당이 보여주는 태도를 본다면 이 사건들
대통령이 사주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실체가 있는 사건이에요. 재판도 진행 중입니다. 사건은 한 건은 확정이 돼서 형이 집행 중에 있고요. 다른 한 건은 현재 재판 중에 있는 사건입니다. 네, 그러면 확정된 것만 보더라도 김경수 전 경남지사라는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이 개입한 대선 여론 공작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인터넷 매체 한 줄 나왔다고 해서 검찰총장이 사주했다 이렇게 공세를 펴는 것에 비춰볼 때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사주를 했네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인터넷 매체 한 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무려 꼭지만 13쪽 정도 되지 네. 않는가요? 예, 꼭지를 다 보고 계시군요. 장관님, 저는 해당 인터넷 매체에도 강하게 요청합니다. 단독 보도라는 단독을 붙이려면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보도를 읽었을 때 아, 이건 정말 개연성이 높다라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장관님께서 13꼭지라고 말씀하셨지만 다 읽어봤고 지금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냥 믿기가 어려워요. 자, 오늘 또 무슨 보도가 나냐면 이렇습니다. 의혹의 핵심은 네, 오늘 나온 보도만 해도 의혹의 핵심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고발사주에 개입했는지 여부는 쉬 밝혀지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 이런 보도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제목은 사주예요. 그리고 내용은 의혹의 핵심은 윤 전 총장이 고발사주에 개입했는지 여부가 쉬 밝혀지지 않을 것 같다. 아니, 이런 무책임한 보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보도 제목에 낚여서 여당이 허우적거려서 되겠습니까? 여권이 총출동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뭐 정치권 얘기를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조수진 의원님이 속해 계시는 정당의 유력 대선 주자분들도 이 사안을 그렇게 가볍게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더불어민주당 의원처럼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서 이 사건을 심각하게 보는 이유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